송파구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태윤형 기자가 송파 청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취업난을 호소하는 청년부터 저도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자리가 만족되지 못한 상태에도 이직을 하거나 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년까지. 통해서 와이프랑 같이 움직여 살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 문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LH, SH 아니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 근데 그게 너무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송파구 생활권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송파구가 나서 마련한 대규모 청년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가자 200명은 일자리와 주거 등 사전 간담회를 거쳐 발굴한 의제를 중점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많은데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니까 또 해결한 방안도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정된 송파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송파 청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토론회를 거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개발에 나서는 게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청년 문제를 둘러보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송파구가 거는 기대는 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송파 청년 네트워크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